여러분은 지금 저 중기와 함께 맛있는 도쿄 여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테모 오이시 데스.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거? 연예인이 완벽한 것 같죠? 똥 싸고 다 똑같아. 설사도 하고. 같은 학원을 다니던 어여쁜 친구였죠. 난 또 이런 걸 딱 시작까지 다 기억한다. 너무 나쁘대. 아 진짜 이거 꿀 진짜 못 먹는데. 아 역시 레디비 효자가 맛있네. 팔꿈치? 여기 메이크업도 많이 줘. 이제야 일본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막 점점 드네요. 어휴 큰일이다 진짜. 아임 리얼 송중. 여기는 휴게소예요. 여기서 도시락을 먹고 에끼벤 그리고 넘어가려고요.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별미 도시락. 그 중에서도 일본 철도역들의 개성을 담아 만든 에끼벤. 일본의 에끼벤은 훌륭한 맛과 화려한 모양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답니다. 에끼벤을 먹겠습니다. 오 이게 밥이 너무 이뻐서 못 먹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드냐. 이거는 찰밥 같아, 찰밥. 어, 이쁘네. 어, 그래, 이런 거야. 지금 너무 표정이 안 나는 냉토에 운동기가 아직 걸리네. 와우. 와. 아직 설명 드리고 싶다. 아, 우동 맛있다. 근데 우동은 진짜 기억나는 우동이 있어요. 고3 때 수능을 실패하고 서울에 이제 재수하러 재수학원을 등록하려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 신용카드를 훔쳐갔죠. 저기 진짜로요. 훔쳤다기보다 엄마한테 신용카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아 얘가 이번에 시험 못 봐가지고 좀 쇼핑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그 신용카드를 들고 서울 가가지고 학원을 등록해버렸거든요. 120만 원을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때 서울 올라갈 때 무궁화 열차 타기 전에 먹었던 우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울지만 않았지. 정말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어요. 저희 엄마는 더 울었을 거예요. 120만 원이 갑자기 결제돼 있으니까. 여행은 저에게 쉼. 에키벤과 우동으로 든든한 점심을 먹고 다시 하코네로 가는 길.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아름다운 풍경. 여기는 어디예요? 신사. 아, 공기 좋다. 와,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마시는 거 아니잖아. 손 닦는 데예요. 그래, 넌 이거 닦아라. 그래. 아우, 시원하다. 어, 진짜 시원하네. 저런 계단은 여자친구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볼까요? 와, 나무 되게 크다. 1200년? 소민아, 가위바위보 노래 한번 할까? 연인들만 한다는 그 가위바위보 노래. 가위바위보. 뭐? 가위바위보. 뭐 내기없이 하는 거야? 내기해.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설레지가 않아? 안 해! 어? 저거 한번 해봐도 되나? 올 한 해의 운세를 알아볼 수 있는 오미꾸지. 돈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자, 과연? 오늘의 운세. 대의 길이 제일 좋은 운세입니다. 대의 길 나와있죠? 오, 이거 기분 좋다. 중길. 아니 그거가 다야? 내용이 또 있겠지. 내 중길이네. 중길. 야 나만 되길라네.
대길이네. 대길 대길.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점을 봤는데 2010년도에 되게 좋은 작품 만날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2년 전에. 근데 진짜 성균관 스캔들을 만났잖아요. 2011년도도 또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기대가 돼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2011년도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모찌는 일본식 찹쌀떡인데요. 훨씬 더 잘 늘어나서 꼭 피자치즈 같아요. 감독님이 시키지 않아도 분량 뽑고 있는 정말 착한 배우. 분량 뽑고 있어요, 감독님. 모찌도. 이거 진짜 맛있다. 오, 예쁘다. 온천 지역으로 유명한 학군에는 지금도 이어지는 화산 활동으로 뜨거운 온천수가 곳곳에서 샘솟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로프웨이를 타고 정상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아, 재밌겠다. 날씨 너무 좋다. 해가 벌써 지네. 준비는 무료공부 같은 거 없어요? 저 좀 있어요. 그거 촬영할 때였어요. 출발 드림팀. 캐나다에 가서. 아,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뛰고 나니까 막 여기가 막 뻥 뚫리는 거 있잖아. 아, 진짜 좋아. 다시 뛰라는 안 뛰어요. 진짜 절대 못 뛰어요. 반짝반짝 이게 조명을 받으니까 인간적이고 좋잖아요. 연예인이 완벽한 거 같죠? 아, 똥 싸고 다 똑같아. 설사도 다 똑같아요. 와, 이 온천 여기서 보인다. 온천 지역이라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계란을 이제 파는 곳인가 봐요. 여기서 계란을 삶으면 돼요. 구로 타마고. 구로가 검은, 타마고가 달걀. 아, 하나를 먹으면 7년을 장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 10개 먹을까? 유황 온천물로 삶은 검은 달걀, 쿠로 타마고. 금방 와. 이쿠라 됐을까? 네, 목소리이고 협회. 니. 야, 이제 말도 척척 통하는데. 가격도 대박. 오, 뜨끈뜨끈해. 진짜 달걀이 완전 검은색이다. 와, 이거를 하나를 먹으면 7년을 장수한다는, 7년을 더 산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 다 먹으려고 호텔 가서. 맛있다. 뜨끈뜨끈하니 맛있네요. 지금까지 그 작품 중에서 금방 죽었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감독님이 그랬어요. 신인 시절에 10번 죽으면 대박난다고. 그걸 못 채워서 지금 아쉬워요. 청소하는 게 빨리 우리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야겠다. 학고네로 미니 여행으로 온 가장 큰 목적. 바로 온천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이세키 요리. 카이세키 요리는 사시미부터 시작하는 거대하고 다채로운 코스 요리로 맛은 물론 예쁜 색감 모양으로 입과 눈이 즐거운 요리입니다. 맛있겠다. 야, 그러니까. 원장님 등장이 예능이 된다 갑자기. 자, 잠깐만.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이거 퀴즈를 낼게요. 아니, 재밌어요.
왜 또 퀴즈를 내요? 세 가지 퀴즈를 내서 못 맞추면 그건 원장님이 드시면 한 개만 맞춰라. 진짜 그냥 넘어갈 데가 없어 진짜. 자, 첫 번째 그 앞에 뭐야? 젤리 같은 거. 젤리 같은 거. 힌트 좀 주세요. 이거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찜으로 많이 먹어요. 붕어. 붕어. 그래 붕어 찜인데. 정답. 붕어. 하, 제발 붕어 맞아라. 땡. 정답은 아구입니다. 아구. 아. 아. 나 아구 찜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 찜은 아구지. 아구찜이지. 어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아구 맛은 잘 안 나고 살코기 덩어리들을 씹을 때 약간 부드러운 그 하여튼 맛있네. 1대 0. 아구에 관련된 이제 보너스 하나. 그 앞에 노란 접시 있잖아요. 긴 접시. 네. 그거는 아구로 만든 건데 아구에 뭘로 만들었을까? 이거 내가 보기엔 햄인데? 이거 내가 보기엔 햄인데? 정답은? 간이죠. 안 봐도 간이에요. 나 간 매니아야. 정답 간. 정답 간. 아싸. 맛있어 이거. 건강에도 좋아 이거. 맛있어 맛있어. 다음 문제. 꽃장 찍게 있는 접시. 동그란 접시입니다. 이건 뭐야? 아 먹어보고 그래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분한테 힌트 좀 얻어도 돼요? 이 생선의 이름을 일본 말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난 모르니까. 아마다이. 아마다이. 애들이 뚱뚱한가요? 긴가요? 통통하죠. 아 통통해요. 보고. 땡. 답 뭐예요? 아, 에이, 여기 숨어 있잖아. 우리가 물을 먹었네. 어쩐지. 아 미안해. 아 미안하다 야, 이거. 이거 도미 아니면 어, 도미네 도움 참돔. 도미예요? 참돔. 예? 맞죠? 중에 한번 먹어봐봐 이거. 그래? 자존심이 있지 안 먹어요. 그렇지. 2대 0. 슬슬 배가 불러오는데. 자 하나 더 하자. 저게 되게 오늘의 엑기스 같은데. 네, 그 라베 안에 있는 생선.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정답! 대구! 잠깐 한번 먹어보고 맞춰봐. 먹어보고. 그래 아 이거는 그래 먹어보고 맞춰봐야 돼. 이거는 잠깐. 아 이거 아니 칼라 보니까 이거 보거네 칼라가. 어 나 진짜 잘 맞. 나 원래 원래 생선을 좋아해요 제가. 이게 어떻게 보거예요? 대구지. 아 나 진짜로 이게 대구지 어떻게 보거예요? 야 이거 보거 껍질도 있잖니 여기. 여기야 이거 묵 껍질. 어우 미안하다 진짜. 어 나 보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자존심을 버리면 내가 줄게 절반. 아 사나이가 자존심이지. 맛있어. 그래도 자존심 버리고 한 번만 먹어. 자존심이지. 야 빨리 한 번만 먹어. 어차피 나도 안 좋아. 아 3대 0. 송중기 완패. 뭐, 이건 뭐지? 안심인가 보다. 난 고기도 잘 맞추는데. 나 다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이거는 한 판 더, 한 판 더요. 안심. 등심. 정답 등심. 땡. 안심이죠? 안심.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거? 안심. 나한테, 아니, 이거 진짜 나한테 준 게 아무도 답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아, 배고파. 아니, 여기 일본 오면은 감독님이 그랬어요. 살 찌워준다고. 아, 살 찌게 해주겠다고. 근데 여기 와서 난 살이 한 2kg 찐 것 같은데 이러지. 에 배도 고픈데 온천이라도 실컷 해야지. 와. 아 이게 바로 하코네 온천이구나. 오 완전 좋아. 아 시원하다. 와 진짜 좋다. 여기 보시면은 야 너 저기 뭐지? 저기도 온천 하는 데인가? 폭포도 있고 폭포. 아 여기 정말 가족들끼리 오기 너무 좋겠네요. 아 좋다.
가장 해보고 싶은 거는 역시 남자 배우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아르. 저는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가 비열한 거리인데 산부인과에서 맡았던 안경우라는 캐릭터가 그냥 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 맡았던 캐릭터. 배우를 꿈꾸기 전에 방송사 PD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냥 뭔가를 내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스태프들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일침동체 해가지고 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PD 멋있잖아요. 물 위에 뛰어먹는 뜨거운 사케 한 잔. 이제야 일본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막 점점 드네요. 오, 뜨거운 사케. 형, 안녕하세요. 여기다 제 한 잔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발길이 안 떨어지네. 어, 향이 진짜 좋아요. 향이 되게 좋아요. 아. 어, 속이 풀린다, 진짜. 어우, 너무 부드럽다. 아... 어우, 따뜻해. 어, 너무 좋아. 아, 진짜 행복하다. 저의 피부 관리 비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를 피부에 관해서 뭐 정말 많이 아는 전문가로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들을 저는 잘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잘 지우는 게 더 중요하죠. 건조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히터도 잘 안 틀고요. 좀 추워도 가장 안 좋은 게 담배나 뜨거운 바람, 히터 같은 거. 히터는 진짜 살을 깎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안 좋아. 뜨거운 바람은 피부에 장애가. 라이벌로 생각되는 건 선생님. 라이벌조차 되지도 않고요. 너무 피부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고현정 선생님. 남자 피부는 선생님이, 여자 피부는 고현정. 그런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대로 말하기가 좋겠네. 세수 끝. 오늘 아까 산 달력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오, 1월의 중요한 날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넘어가죠. 여자친구 없으니까. 다 필요 없어요. 외로운 날이에요. 뭐 중요해요? 네, 형. 어, 배 안 고프니? 네, 이거 좀. 뭐예요? 어, 교자인데. 먹어봐봐. 맛있을 거야. 진짜 유명한진 모르겠는데. 어, 나 커피도 어. 먹고 싶었는데. 아, 역시 레디비.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 언제더라? 결혼을 하고 내가 생겼으니까 내가 9월 19일. 결혼하기 전에 내가 생겼나? 모르겠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때쯤은 여자친구가 생겼겠지. 신주. 오늘은 에끼뱅과 우동 그리고 하코네의 카이세키 요리 밤참으로 먹은 교자까지. 많이 돌아다녔구나. 아, 저 이러다 진짜 10kg 찔 기세입니다. 그래도 계속 먹고 싶다고요. 잠시 후 잘 차려진 밥상에 저 송중기. 와이어 고자님 들어가시죠. 팥이랑 같이 먹으니까 느끼한 걸 좀 없애주는 것 같고 맛집들은 정말 줄 서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먹잖아요. 오, 맛있는데요? 팔꿈치? 여기 메이크업 좀만 해줘. 아, 진짜 비려. 꿀 진짜 못 먹는데.
들어가 볼까요? 김치 고생. 너 김치, 김치. 너무 좋았어요. 오디션 합격했다는 얘기를 매니저한테 들었을 때. 자. 아유 그래 말도 잘 들어. I'm real 송중기. 언제나 바쁘고 활기찬 도쿄 아침. 그 속에 있는 차가운 도쿄 남자 차도남 송중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먹어볼 음식은 아주 달콤한 맛이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 여기구나. 맛집 바바로. 너무나 유명해서 그리고 맛있다고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의 첫 식사로 한번 식사는 아니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와이어 고자 들어가시죠. 마차 바바로아. 녹차와 젤라틴으로 만든 젤리에 팥 그리고 생크림을 곁들여 만든 일본식 스위치랍니다. 마츠 마차 바바로 구다사이. 마차 바바로. 일본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구나. 진짜. 기특하다 진짜. 이건 뭐지? 난 데스까? 부다 데스 네. 부다 산 데스. 이거가 미미 데스. 아, 소 데스. 아. 소 데스 네. 아이 또 잘 맞아.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구나. 오, 맛있네. 잘했구나. 맛자 바바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건 뭐지? 녹차인가? 녹차 이 푸른맛 먹으면 좀 느끼할 것 같아요. 근데 팥이랑 같이 먹으니까 느끼한 걸 좀 없애주는 것 같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단 사진기를 주세요. 맛자 바바로. 제 나이가 26인데 저는 좀 한 여자를 오래 만난 편이라 좀 심하게 오래 만난 친구도 있었고 중3 때 같은 학원을 다니던 어여쁜 친구였죠. 왜 그때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따지잖아요. 우리 사귄 지 50일, 100일 아우 오그라들어. 그리고 100일 103일째인가 차였어요. 난 또 이런 걸 딱 숫자까지 다 기억한단 거. 아, 저의 이상형은 언제나 홍은희 선배님이에요. 청순 가련한 외모에 근데 성격은 진짜 털털하세요 선배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청룡영화제를 갔는데 저는 신인 남우상 노미네이트였고 유준상 선배님은 남자 조연상 후보에 또 오르셨어요. 만난 거죠. 제가 괜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선배님 뵙기가 그런 거예요. 화장실 앞에서 뵀어요. 어 그래 오랜만이다. 아 예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래 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또 한마디 홍은희 선배님 안 오셨어요? 안 왔다 임마. 그러니 가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공개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무조건 몰래. 예를 들어 연애에 관한 것도 여자친구랑 연애하는 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저는 참을 수 있지만 여자친구한테 힘들 것 같고 제 여자가 힘들어하는 게 저는 지금 싫어요. 힘들어할 것 같아요. 많이 주위에서도 많이 봐. 사람이 살아간 데서 사람이 전부 아닐까요? 아, 밥 먹고 싶어요. 밥 좀 주세요. 밥. 진짜 보리밥. 야채 넣고 청국장 비벼가지고 먹고 싶다. 열무김치, 생채, 버섯, 참기름, 깨. 솔직히 내가 찍는 건 아니고 알려줘 찍는 거. 아,
오. 한죽구 오므라이스. 반숙 상태의 통통한 오믈렛이 밥 위에 올려진 색다른 매력의 한죽구 오므라이스. 오믈렛을 반으로 가르면 주르륵 흘러내리는 반숙의 계란 맛이 일품입니다. 먹어볼까요? 맛보겠습니다. 시식. 괜찮은데? 계란을 반숙으로 하니까 뭐랄까 먹기 더 편한 것 같아요. 훨씬 편해요. 먹기가 입에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계란이 바로 녹아버리니까. 아, 오므라이스 맛있다. 아, 아리가또 자이마스. 역시 한국 사람은 밥 먹을 때 김치를 먹어야 돼요. 진짜 반숙을 하니까 괜찮네.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 팬 어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는 되게 솔직한 것 같아. 솔직함? 아니면 귀엽잖아요. 나의 매력은? 귀엽다. 경쟁자가 없어요. 독보적인 거지. 본인 스스로 얘기해도 독보적이다. 왜 저를 비호감으로 만드세요? 물 좀 더 주세요. 예. 물 좀. 아니. 팔꿈치?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기자분이. 두 번째로는 어디냐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너, 진짜 그런 너, 질문을 받으면 너무 말하기 곤란하지? 너무 어색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팔꿈치 한번 보여줘요. 여기 메이크업 좀만 해줘. 저는 너무나 팬이에요. 정말 너무나 팬인데 조인성 선배님 군대에 계시지만 얼마 전에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되게 힘이 되는 말들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같은 사무실에 있는 차태현이 형이 언제나 이사 롤모델은 자기라고 얘기하라고. 차태현이 형입니다. 아, 잘 먹었다. 진짜 잘 먹었다. 너무 맛있는데 오므라이스? 이곳은 도쿄의 설의 마을로 불리는 가구라자카입니다. 이곳에서 꼭 먹어봐야 만두다. 할 음식. 만두다. 해져져. 대박. 이만해.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가게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유독 이렇게 줄 서서 뭐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은 가게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가게에서 먹으면 음식이 정말로 맛있어요. 여기도 맛있어. 지름 10cm가 넘는 크기에 한 번 놀라고 맛에 두 번 놀라는 길거리표 인기 왕만두 니쿠망. 고기 만두가 대표적이며 20가지 이상의 만두가 있어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진이 니코. 하이, 감사합니다. 완전 왕만두에 왕만두. 저는 일단 좀 왕만두를 샀어요. 왕만두를 샀고 근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뭘까? 체리인가? 그런 것 같고 이건 조그만 안고 이거는 흑돼지. 아, 흑돼지. 이거는 순살 고기 만들어놓은 거고 진짜 많다. 이거는 버섯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조개 가위밭이라 이제 예, 가위밭 조금만 들어가 있는 거. 그것도 맛있겠다. 그리고 위에는 김치. 김치? 김치. 새우. 노 김치. 김치. 김치가 아니에요, 김치지. 오, 맛있는데요? 고기가 역시 만두는 안에 내용물이 알차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맛있어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네.
미혼진 됐다. 오, 한국말을 하시는구나. 저 아세요? MC 같은 거. 뮤직뱅크? 뮤직뱅크. 아, 소데스네. 소데스까? 아. 아, 우리씨. 아리가또고사. 아리가또고사. 감사합니다. 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아리가또고사. 아, 아리가또고사. 아리가또고사. 네,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나 봐요. 네. 여행 재밌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우, 잘 탄다. 일요일이라 거리에 사람도 많고 공원 주변에는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쿄 젊은이들의 거리 하라주쿠입니다. 패션 1번지로도 손꼽히는 이곳의 주말은 쇼핑객들로 거리 곳곳에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건너볼까요? 여기는 예쁜 신발이랑 모자랑 옷 같은 게 많다고 들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예쁜 거 정말 많네요. 말로만 듣던 하라주쿠. 아름답게 깊어가는 도쿄의 밤. 그런데 도쿄에 와서 뭔가 허전한 게 있었는데요. 아, 맞다. 이걸 안 먹어서 그랬나 봐요. 오늘 저녁은 바로 스시랍니다. 이젠 내 옆에 자연스럽게 앉는 장규 원장님.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무슨 생선인지 그 카드로 맞춰야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카드 중에서 그걸 골라. 진짜? 이거는 꽁치인가? 광어. 광어. 아, 우럭.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 중에 있다면은 광어. 그렇지. 그거밖에 없어. 아싸! 야, 지금 내가 약간 힌트를 준 거야. 왜냐면 빈속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면은 이게 좀 예민해지니까 일단 살짝 달래놓은 다음에. 아, 침 나오네. 아. 원래부터 얼마나 약으로 든지. 아, 이거 나 또 못 먹네. 아, 그것도 아니고. 새우 아니고. 오징어 아니고. 그거네, 그거. 연어! 야, 일부러 또 날 먹게 해주려고. 자, 연어? 그냥 드세요. 예, 그럼요. 제가 먼저 준비하고 있잖아요. 형이 이거라면서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형이 이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답을, 난 진짜 정답 얘기해 준 거야. 아, 배고프니까 살살 녹는다, 이거. 다음 거, 빨리. 아, 이거 어렵잖아. 이거 힌트를 줘야 되나 방해를 해야 되나? 아, 미치겠네. 저거는 등 푸른 생선과야. 이게 제일 푸르네. 스미마세. 저건 도미입니다. 도미. 컵봐, 이거. 형, 등 푸른 생선이라면서요. 아까는 진짜 얘기해줬고 지금은 거짓 얘기해준 거야. 그거 잘 판단해야 돼. 오, 굴, 굴이네. 아, 아리가 또. 저 굴 못 먹어요. 저 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요? 왜? 비려서? 네. 이거는 안 비릴 것 같아. 내가 한번 맛을 보고 얘기해 줄게. 근데 저는 굴. 아, 한 번도 못 먹은 적이 없어요. 한번 먹어봤다가 비려서 못 먹어요. 그래도 일본에 왔으니까 도전. 이야, 큰 도전 한다, 진짜. 그냥 이렇게 먹어요. 비리면 저 소스를 같이 좀 살짝 마셔도 돼. 괜찮아요. 잘 비려 먹어봐. 생애 최초 굴먹기 도전. 진짜. 어, 비려. 굴 진짜 못 먹는데. 사나이 결심. 한다면 한다. 그렇지. 괜찮지? 끝에만 살짝 와. 끝에만. 괜찮아요.
아, 막판에 확 오지? 생각. 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굴이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도 굴이 몸에 좋다니까.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이거 진짜 다이조브다, 이거는. 다이조브. 이곳은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겨울에는 일루미네이션 장식으로 아름다운 밤 풍경이 장관입니다. 특히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손꼽히는 명소랍니다. 진짜 이쁘다. 아니 왜 작가님 가는 곳마다 왜 날 여기를 혼자 오게 만들어요 이런 데를. 아 정말 외롭게. 여긴 여자친구랑 와야지. 왜 날 혼자 오게 만드냐. 우리 매니저랑 여기를 왜 와 내가. 진짜 이쁘다. 아, 너무 이쁘게 잘해놨다. 다 연인들끼리 왔네. 가시죠. 외로운데. 잘 말았대. 건방아. 어, 되게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안녕. 악수. 악수. 아, 착. 아유, 착해라. 아, 진짜. 어이, 그래. 말도 잘, 말도 잘 들어. 빠이빠이. 바이바이, 아리토그자이바스. 아, 이뻐라.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가 제 여동생 태어난 날. 어, 나한테도 동생이 생겼어? 되게 신기하면서도 아기가 너무 귀엽고 신기하고 이쁘고. 몇 살 때죠? 제가 7살 때죠. 근데 그때가 기억나요. 근데 이상하게 어? 애기가 태어난 건 분명히 기쁜 건데 우리 엄마는 되게 아파하네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좋았고 제 데뷔작 쌍화점에 오디션 합격했다는 얘기를 매니저한테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게 데뷔였지. 그쵸. 추억이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오늘 먹었던 스시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맛있었던 음식 하나 또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팔았던 그 오뎅 국물과 함께 들어있는 그 음식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래도 쓰시죠? 아우 입에서 녹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지 아쉽고요. 왜냐면은 정말 넓고도 넓은 이 도쿄라는 곳을 3일만 있다 간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조만간 꼭 다시 한번 꼭 다시 놀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매력 있는 곳이고 여행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 생겼어요. 이번에 3일 동안. 일본말로 해도 돼요? 오이시 도쿄, 아리가또 도쿄, 사요나라 도쿄, 그리고 마타오 난생 처음 와본 도쿄, 혼자 하는 여행. 아, 맛있다. 배도 많이 불렀지만요, 마음은 더 풍성해진 여행이었습니다. 도쿄. 왠지 친한 친구가 될 것 같은 예감인데요. 또 만나자. 오이시 도쿄. 오이시 재팬. Do you hear what they say? That you should do what they say and live your life.